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여이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위축된 산란한 고귀한 포기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삼매에 든 삼매에 들지 않은 해탈한 해탈하지 아는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거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